두 번째 이슈는 바로 전기차 충전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한국전력에서 차지링크 얼라이언스 2.0을 결성을 했습니다. 전기차 운전자의 편의성을 강화하면서 어디서든 우리가 쉽게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성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정부도 전기 충전 인프라 확대 예산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관련된 종목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죠. 자, 요즘 뭐 길에 전기차가 정말 많아졌습니다. 눈에 네. 보일 정도로 뭐 길에 지나가다 보면 쉽게 전기차를 찾을 수 있는데 그런데 또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곳은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국내 전기차 지금 뭐 지금 그 점유율 자체가 이제 0.96% 이제 1% 가까이 이제 확대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에 비해서 이제 충전소는 여전히 부족한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충전소를 좀 확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정책이 이제 나올 걸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에 앞서서 한전에서 전기차 충전 플랫폼인 이제 차지링크라는 이제 그런 이제 앱을 출시해서 그러니까 전기차의 충전소를 좀 더 쉽게 고객들이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제 그 전기차 충전 이제 사업자들이 한 13개가 지금 참여를 했었는데요. 이걸 네. 30개로 확장을 하면서 차지링크 얼라이언스라는 거를 이제 새롭게 구성을 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뭐 이를 통해서 뭐 차지링크 앱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이제 작업을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전기차 운전자의 이제 편의성이 상당 부분 개선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기존에 이제 가장 어려웠었던 게 이제 충전소를 찾거나 또 이제 과연 이 충전소에서 충전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였는데요. 그런 부분이 많이 좀 해소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향후에 또 늘어나는 충전소 같은 경우도 이 이제 플랫폼 내에 이제 참여를 시키겠다라는 게 이제 큰 그림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기존 서비스에서 이제 업그레이드 형태로 아마 하반기에 뭐 출시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뭐 충전기 진단이나 그다음에 주차요금 간편 결제 같은 편의 사양이 뭐 추가되는 뭐 차지링크 2.0이 출시될 예정이니까요. 관련된 또 그 관심사를 좀 가지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전기차를 직접 운전하시고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게 정말 필요하다라는 걸 많이 느끼실 겁니다. 자, 그럼 어떤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투자 측면에서도 살펴봐야 되니까요. 네, 그렇죠. 일단 뭐 전기 충전 관련돼서는 크게 뭐 전기 이제 충전소를 운영하는 데와 이제 그 관련된 뭐 기기를 만드는 네네. 이런 회사로 좀 양분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뭐 충전소 같은 경우는 뭐 최근 뭐 기존에는 이제 중소형사들이 많이 참여를 하다가 최근에 대형 대기업들이 이제 참여도를 좀 증가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현대차나 뭐 SK, 롯데, LG가 현재 참여 중에 있고요. 하나도 지금 참여를 검토 중에 있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고요. 특히 이제 이 관련돼서 이제 모빌리티 기업이 뭐 적극적인 이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팀앤 모빌리티나 카카오 모빌리티가 참여를 하고 있고요. 이외에 에너지 관련 기업인 뭐 E1이나 GS칼텍스, 뭐 SK에너지 같은 경우도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향후에 충전 인프라를 관련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대기업들이 좀 더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시장 점유율을 좀 더 늘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외에 이제 지금 충전기 사업을 하는 업체도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네. 대표적으로 이제 원익 P&E 같은 뭐 상장회사 같은 경우 이제 원익 P&E를 들 수가 있는데요. 원익 P&E의 이제 계열사인 P&E 시스템즈라는 데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는 이제 전기차 충전뿐만 아니라 고속 충전기 아니면 뭐 완속 충전기 같은 이제 그런 충전기를 이제 만드는 회사가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대유 플러스라는 회사입니다. 대유 플러스 같은 경우는 뭐 가전 제품을 지금 납품을 하는 그런 회사인데요. 네. 이 외에 휴대용 이제 완속 충전기를 현재 개발을 하여 놓은 상황이고요. 아마 지금 전기 인증 검사를 끝난다라고 하게 되면 올해부터 본격적인 출시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이렇게 이제 충전기 관련된 매출도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으니까 그런 뭐 두 종목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전기차 충전과 관련해서 한국전력에서 이제 새로운 이 얼라이언스 충전 플랫폼과 관련된 얼라이언스를 결성을 해서 서비스를 늘리겠다. 여기에서 우리가 좀 얻을 수 있는 힌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 잘 정리를 해주셨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 한번 잘 적어두시고 어디다가 저장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임순재 대표와 함께 두 가지 이슈 자세하게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또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대표님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